Good morning. 오늘의 탄생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12월 13일의 꽃 유자나무, 꽃말은 깊은 소식입니다. 이 봄에 피는 이제 하얀 꽃, 향기도 아주 진하죠. 예, 그리고 이제 이 가을 겨울에 이제 노란 그 열매, 예, 향이 참 좋죠. 특히 유자차는 이제 이 상큼함은 코로, 이 달콤함은 이제 혀로, 그리고 이제 부드러움은 이제 목으로 마시는 그 아주 유명한 차죠. 유자차 이제 생각나는 그런 아침이기도 합니다. 이 남쪽이 따뜻한 곳에서 주로 과수로 재배를 하죠. 그래서 생식보다는 이제 차나 유자청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이 가공해서 이제 먹는 게 이제 보통이죠. 이 요즘 이제 남쪽에 가면은 이렇게 바닷가에 이제 언제 심었는지도 모를 유자나무들이 좀 버려져 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참 그 이 모진 해풍을 맞아서 이게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좋은 껍질째 먹어도 괜찮겠죠. 운향과 집안이고 이제 감귤이랑 한 집안이죠. 이게 깊은 소식. 이 깊은 소식은 그냥 오지 않죠. 이 노력한 만큼 오는 게 이제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